지난번에 보고한 이후에 이 캄보디아는 사실 불교를 국교로 하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 불교가 85%, 무슬람이 한 5%, 기독교는 2% 미만, 그리고 미신이 5% 내지 6% 정도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는 프놈펜 외곽에 2017년 4월 26일 날 저희들이 제 학교를 잘 건물 지어서 대학생 또 대학원생들 그리고 교수 양성을 위한 THM 학생들 그리고 목회자 연장 교육이 1년에 4번씩 있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은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 지도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동남아 쪽을 가보시게 되면은 교회를 세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자기 은혜 받은 대로 그리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특히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 대처하기가 참 힘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목회자 지금 목회자들 그런 또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도 14일 날 마치고 제가 15일 날 한국을 거쳐서 왔습니다만 한 25명의 지역교회 지도자들이 저희 신학교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적게 모이고 봄 1년에 4번씩 저희들이 학기가 보통 2월 말또 9월 초 이렇게 시작하는데 학기 전후로 한 번씩 그리고 네 번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씩 하루 8시간씩 학생들이 무료로 목회자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캄보디아 사람 학생들만이 아니라 인도, 중국,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1년에 두 학기로 나눠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오시는데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또 미주직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교에서 와서 선교사로 오실 분들 그런 분들을 또한 장기로 한 7, 8년 이상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또 복음사역에 2차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바로 복음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막히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지난 2015년에는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 모여서 캄보디아의 지역 노회를 세웠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 목회할 안수를 받을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노회를 세워서 지금 9명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인턴십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편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역 교회에 그래서 찬양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동남아시아와 캄보디아 지역에 목회자 연수원을 세우고 그리고 장차 신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지난 여름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얀마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하고 올 12월 20, 작년이죠. 이제 벌써 11월 21일에는 프놈펜에 캄보디아 동쪽에 있습니다. 이 베트남 경계에 있는 몬돌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보통 우리는 몬돌길을 숲이 많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몬돌길이 지역에 30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한주 동안 교육하고 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는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얀마는 하더라도 미얀마 14종족이 있는데 우리 신학교는 이제 종족들이 주로 친종족입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에는 버마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버마라 이름을 부르고 미얀마 종족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미얀마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버마 종족인 수지 여사가 잡아서 이름을 버마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도 보면 한 7개 종족이 있는데 몬돌끼리는 푸능족이라 있습니다. 그 푸능족이 그 지역에는 우리 종족들이 사는 삶이 보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말하고는 이 크마에라는 말하고는 이렇게 통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짬 종족이 있습니다. 짬 종족은 캄보디아에 있는 무슬림 종족을 가지고 짬 종족이라 그래요. 그짬 종족을 하는 사역을 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걸 또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그짬 종족에 있는 학생을 이저 사역자를 저 신학교에 모여서 신학 공부를 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무슬람이 저희 신학교에 왔는데 처음에는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먹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무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그때부터 이제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올 제가 이제 28일 날 떠나면은 29일 날 도착해서 22월 3일 날 인도를 갑니다.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그 네팔 경계에 있습니다. 네팔하고 중국하고 있는데 그 네팔 지역 위에 옆에 보면은 시킴이라는 인도에 있어요. 시킴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2월 3일부터 9일까지 하는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도가 높아서 집사람은 가치를 못 갑니다. 기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팔 지역이라서 아마 기압이 상당히 기압 때문에 집사님 가지를 못하고 제 혼자 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우리 학생이 2년 전에 졸업한 학생이 인도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 학교가 우리 학생을 파송을 해서 그곳에 목사 연장 교육을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다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주러 가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매주일 두 교회 내지 세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첫째 한 교회는 캄보디아 교회인데 캄보디아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인데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세웠다가 신학교를 이사 가면서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한 학생이 안수를 받고 거기서 담임으로 앉은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양을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캄보디아 말과 영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설교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교회입니다. 캄보디아에 복음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가 자기 교인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파송해서 그때 미션 처치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생이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아직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그 파송한 교회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지금 동사무를 코패스도 제가 성찬 예식이라든지 설교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이 캄보디아에는 중국 사람들이 차이니즈 캄보디아인이 70만 내지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니즈라고 해서 템포러리로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도 중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를 예를 들면은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우리가 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지금 보통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439명당 한인 300 439명당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70만 내지 80만 명인데 지금 교회는 한 7개 될까 말까래요. 그래서 10만 명의 교회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캄보디아 중국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될 편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상권이 다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 듣고 좀 거듭나서 이 캄보디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히 중국 교회에 도와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를 복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세우는데 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 목사로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바른 교회를 세워서 캄보디아와 이 동남아 지역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천국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라고 해서 옆에 놓는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한 50번 정도 나오는데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사항에 그 비슷한 사물이나 사항을 끌어내어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교훈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셨죠. 그래서 비유는 풍류와 다릅니다. 알레고리와는 다른데 알레고리란 말은 조한 번연이 번연 천녀 철로 역정과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알레고리란 말은 그래도 여행을 상징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예수님이 사시던 세계로부터 나온 그런 이야기고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비교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쓰신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비유를 보면은 쉽게 안 가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중 될 자는 누구이고 먼저 될 자는 누구인가? 우리 천국의 일꾼으로서 나중 될 자는 누구고 또한 이 처음 될 자는 먼저 될 자는 누군가? 우리 이런 교훈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막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서 그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품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그날 일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하루 품삯에 대해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3시간 후에 아마 아침 9시쯤 다시 밖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보통 7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11시에 마치고 그리고 낮잠을 2시간 잡니다. 우리가 1시 전에 가면은 관공서에 한 명도 없습니다. 차제가 일을 안 해요. 학교 가는 관공서는 아무데도 일을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점심시간에 11시부터 점심시간인데 보통 점심시간에 잠깐 밥을 먹고 그냥 가서 잠자러 가든지 다른 데 갑니다. 그래서 강공서 같은 데 갈 때는 1시 전에 가게 되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3시, 6시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3시간 후에 그리고 일할 시간이 마치 1시간 전에 오후 5시도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 품삯을 주는데 그가 마지막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게 삯을 줍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부터 시작해서 한 대나리온씩 다 주었습니다. 3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처음 고용한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는 적기란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역시 한 대나리온을 싹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지불할 수 있느냐. 만약 우리의 선교지에서 이 105도가 넘는 데서 이 우리말 섭씨 40도가 넘는 데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하루에 6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왜 시원하게 앉아서 에어컨이 있는 데서 그냥 놀아가며 일한 사람하고 같이 우리 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누가 돈 더 많이 받습니까? 에어컨 밑에서 그냥 시원하게 달 발에 쭉 뻗쳐놓고 한 몇 시간 일한 사람이 땀 뻘뻘 흘리면서 40도가 넘는 섭씨 105도가 넘는 그런 데서 일한 사람보다 실제는 더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과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불평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대답을 13절에 보면은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는 네가 나와 한 대나리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비유는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로 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어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매우 분명한 것 같지만은 여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먼저 온종일 일한 사람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삭스를 받을 수 있느냐.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노동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품권에 대한 삭스가 부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과정을 보면 불의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늦게 고용된 사람이 그날 시작부터 일한 사람과 같이 삭스를 받아야 하느냐. 왜 더 오래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가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일찍 일을 한 사람은 일을 잘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들 도중에 커피 시간을 가지고 일했을 것이고 아예 점심시간이 캄보디아 같이 두 시간을 흡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짧은 시간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느냐. 사도 바울같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지 않았겠느냐.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찍 온 사람이 12시간 일할 만큼 한 시간에 4시간이나 7시간 양을 다 달성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에 대한 같은 폐해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비유를 보면은 그런 것을 지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결론 부분의 말씀은 주인이 관대함을 강조하며 일한 양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코인 종류가 달라서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각 경우에는 황금 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은 데나리온, 혹은 다른 것은 동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비유가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아무리 일을 하든 헌신을 하든 적게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교훈의 비유라고 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견해의 문제는 분명히 상급이 있을 것이고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입니다. 19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 다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40도가 넘는데 105도가 넘는데 가가지고 에어컨이 없는 데서 뭐 한 시간 강의도 쉽지 않는데 이 3시간 어떨 때는 6시간 강의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 옷 이런 건 못 입죠. 그냥 반팔에다가
그냥 그 아주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약 옷이지 않나. 한국 가면은 에어컨 없을 때 여름에 입는 옷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항상 갑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강의하고 나면 옷이 다 벗겨졌지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합니다. 어떤 분은 방문하시는 미국에서 방문하시는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방문 교수분들 중에는 시간마다 샤워를 해요. 강의하고 나면 막 더워서 땀이 나니까 방에 저기 샤워실에 가가지고 샤워하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 누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같이 어제 19장 27절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웠는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천국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이것은 자기 의의를 앞세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앞세운 질문이죠. 주님이는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주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기세를 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올 대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문제의 핵심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장면입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 한 데나리온이 주고받는 순간에 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능률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한 대나를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몇 시부터 이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시간부터 말씀에 응답한 그 순간부터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일하라. 이제부터 너의 남은 생애를 내 포도원 하나님 천국의 그 나라에서 일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일찍 온 품꾼들이 불투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려고 하는 데는 먼저 온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일찍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도 나중 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는 보상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품꾼이 처음에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3절을 보세요. 3시에 나가버리 장터에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즉,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놀면서 자기를 고용해 줄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면 끼니를 떼울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주인이 이 사람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어느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이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거리를 주었고 또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감이 없었다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나를 고용하였어. 일당을 주신 그분이 은혜에 대해 감격이 없었다. 감사와 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상의식 문제입니다. 우리의 천국의 일꾼들은 이런 보상의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의의를 공로를 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주님께서 아시고 보상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모를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보상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만일 우리가 보살 받을 동기로만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감사가 있고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주님을 섬길 말미암아 주님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 보상 심리로 일하게 되면은 공로수로 일하게 되면은 일하면서 불평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게 다 섬길 수 있는 일까지 주셨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익과 보상을 받을 동기만 일을 한다면 그 계산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결국 11절 말씀과 같이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첫사랑을 깨닫고 무엇을 하도록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동기가 변하기 쉽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는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불편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한 번만 일꾼을 한 모집해서 하루 끝나서 일당으로 한 대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오에 온 자나 또 오후 3시에 온 자나 심지어 5, 5시에 온 자와 똑같이 한 대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밭에서 같은 주인을 섬기고 일하는 동역자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동역자 의식보다는 경쟁자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만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동양 쪽에 가게 되면 이런 경쟁 의식 같은 것. 함께 동력한다는 정신입니다. 함께 잘 사는 일을 못합니다. 한 대나를씩 받아서 잘 살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못 살아서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 시작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마다들이 인격에서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의 초기에 하나님이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방들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신 것 같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위치가 자신들이 노력으로 이뤄놓은 것이라고 가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노동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불평이 없었고 그들이 보상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스스로 공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혜택이 그것을 받을 가치도 없는 이방인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갔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났죠. 그들은 탕자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부도덕한 세리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들이 핵심을 위해서 유대 전통이 뒤바뀐 것이 끝이 보였습니다. 받은 품꾼이 비는 탕자 비유와 같습니다. 충성있게 일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탕자에게 아버지가 관대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께 이르러 이스라엘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것은 이방인의 축복에 대한 유대인의 시기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충성하게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공리교리에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많은 선행을 쌓아야 천국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저 사람에게 저는 은혜를 주시는가, 베풀어 주시는가, 혹은 이 사람이 왜 복을 주시는가, 주지 않고 않는가라고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무서운 사고 중에 하나는 흑백 논리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에 보세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나라는 나의 공로로 드러난 것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영광 이룰 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포도원 일꾼들은 누구를 보고 이해합니까?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불러주고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주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칭찬을 받을 생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사는 우리들의 포도원,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이 복음, 이와지 선교회, 우리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품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천문에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시게 되면 뭐로 볼 수 있습니까? 구속사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서 바로 자기가 이 땅에 산다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중에 다스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 세상에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이 다른 것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적인 건 바깥에 보는 건 이 사람이 이미 한 일이 뭐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불교 신앙이거든요. 불교 신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기 특히 그 간부들은 소승 불교거든요. 소승 불교 자기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복받기 위해. 왜? 너무 못 사는 거 알았어요. 뭔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좀 자기가 좀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그 질병 걸리지 않고 평균 수명이 한 60세 정도 되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천국 가셨겠죠. 근데 그런 한 평균 수명이 한 60세 정도 되는 나라에서 뭐 한 70세, 80세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 가면 잘 산다. 그래서 한국말 열심히 배웁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2, 3년 있으면은 돈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캄보디아 집 한 채 저게 짓지요. 이런,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 바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세계관을 말씀을 통해서 바꿔서 그들 개종시키는 거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삶이 바뀌죠. 이게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에 대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일꾼에 대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풍부한 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바로 그 충성했느냐,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일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이 많이 없던 그 있든 없든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셨지. 왜 저 사람에게 저를 올려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신경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봉사합니까? 하나님은 작은 은혜에 충성을 원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교훈이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런데 이 비유는 19장 30절에서 그냥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지 시작해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먼저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많다만 있다는 것은 일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자기 공로로 근거해서 일하기 때문에 상을 잃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회를 하면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스코틀랜드에 있는 또 목사님인데 열심히 주님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내내 새로 나온 교인이 나온 그 어린 로버트 모펫이라는 단 한 명의 소년분이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은 어른들은 교회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불교에 접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어린애들 전도합니다. 어린애들은 그냥 쉽게 교회를 나오죠. 또 쉽게 흩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보통 보면 교회가 우리 졸업생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 전부 다 어린애 전도입니다. 컴퓨터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주일날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불교 행사만 하면 다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부처에 나가죠. 그렇지만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사인 10년 지나게 되면 사역자가 됩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버트라는 선이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어요. 이 말에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 로버트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한 명 전도했는데 그 한 명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비록 소수가 모여서 하여 기도에 모인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맡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여기에서 중복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가서 그 제도자를 길러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990년 1월 16일 날 동아시아 선교에서 저희들이 한 가정을 중국에 파송했습니다. 10년 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28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28년 동안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했습니다. 지금 신학교가 7개 세워졌습니다. 중국에. 교회가 2,000개입니다. 크리스천들, 교인들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28년 동안 한 가정을 파송했는데 교회가 2,000개가 넘다 되고 그 교인 수가 20만 명이 더 됩니다. 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붙잡고 충성스럽게 복음 전하며 기도할 때에 전 세계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주님의 천국의 일꾼들이 나타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한 나라를 확장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음 방송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이런 놀라운 열매 맺는 우리가 우리 방송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또 주님께서 기히 쓰시는 인터넷 복음 방송국 하여 기도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소수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가족이 기도할 때에 그 선교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우리 인터넷 방송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가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를 복음화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잘때 칭찬받는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김종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우리 모든 방송 이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방송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